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자, 우리가 주기도문도 알고 보니까 이제 제일 좀 이상한 것은 그 주기도문을 뭐 예배 시작할 때 또는 예배 끝날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자,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이제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해요. 그게 뭐꼭 필요한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주기도문도 배워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를 처음으로 건설하셨을 때, 그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나님의 왕국을 드디어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성공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 내 뜻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와 그 완전한 분리를 그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면 아직도 한 3년이 남았어. 그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예수님도 겸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맞죠? 그거를 나라의 마음이며 자꾸 이래 싸면 그거는 그 기도 내용이 뭔 줄을 어떻게 잘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참이 교회가 아직도 어느 차원에 있다? 종교 차원에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봐도 반드시 어떤 정해진 뭐예요? 형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문구를 외우고 이런 것을 자꾸
예배라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예배는 안 해요. 그거는 종교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제일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예요. 그것이 뭐냐? 뭐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취지지. 그거를 계속 외워서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 종교적인 아나 형식으로 그런 것을 예전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liturgy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 행사는 형식이 아주 중요하고 거기서 기도문 뭐 예배문도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뭐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교의 구약식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를 하는 방법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항상 너희 자신을 위한 것보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늘에도 그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중에 6장에서 나오는 말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항상 이 땅에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자꾸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한 거, 그거는 여기 32절 씁니다.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일상생활에서, 걱정되는 게 많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는 누구들이, 이방인들이 그런 것만 맨날 구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요구 구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병 낫는 거 뭐 구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왜?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내가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는 말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할 줄을 뭐예요?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그리고 내가 속한,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요, 성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이제 그 복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강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 형식적 종교인들은 교회를,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너네요, 넌,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래서 교회라는 그, 이제 그 그리스,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아서 나온 자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조건적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해서 나온 자, 그 나온 사람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전은 내 몸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모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은 모든 형식을 초월한, 오로지 뭐만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의 그 의, 그분의 의, 곧 무조건적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게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죄는 분명히 사함 받아서 안 받아서,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면 나도 그 성령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을 내가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져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원수를 진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도 있고, 이제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리고 주 기도문이라는 명칭 자체도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주 기도문,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나, 예수님이 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뭐 그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 당시 그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율법주의에 철저히 조건적인 종교에 물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율법주의적 조건적 유대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종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독립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의 그 깨달음이 없이 그냥 성경 그러면 다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맡겨버려. 그것은 영적인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종교적 태도야.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사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었어. 그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뭐요? 오셔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제물, 희생 제물, 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들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그것이 제사법이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뭐라 불러요? 그 법은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약속하는, 십자가로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간으로서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들고, 어떻게? 축도란 걸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복,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가 축도를 하게 돼. 축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그 제사장인 진짜 제사장이 어떻게 와버려 가지고 그 복을 다 줬어요, 안 줬어? 자기 생명을 다 줬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했어. 그 이상 줄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을 다 줬어. 그런데 아직도 목사가 축도, 복을 받을지어다. 이거는 구약 성경이 그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것을 뭐예요? 구원의 약속인 거 아직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거를 확실히 깨달으면 이런 것들이 다 어색해지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축도는 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인간 제사장이 하던 일이야. 그럼 요즘은 제사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실 복을 어떻게 다 주셨어.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어? 영생을 주셨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이런 자질구레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뭐를 구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보다 너무 더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영적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은 목사님은 아니시더라도 정말로 영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제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옛날에 유대인들이 세탁업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그 세탁업이 그게 돈이 잘 벌리는 모양이에요. 그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세탁업을 하는 한국 교포들을 많이 알죠. 아는데 성공하면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리고 세탁소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도 하나 하고 저기도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많고 예? 막 그렇게 되면 거부가 되더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시카고에서 세탁업을 완전히 100% 장악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살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세탁업 포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더 싸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세탁소를 한국 사람들한테 결국 팔고, 예, 후퇴해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하면서 돈 벌었던 업종을 전부 정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진짜예요.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안식교인들 중에서도 세탁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교회에 갔는데, 다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박사님, 자기가 세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말부터 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왜 세탁소를 몇 개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개를 하고 있대요. 이 사람, 이거 욕심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 5개를 하고 그러면 직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세탁소처럼 또 문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뭐, 이게 안 지워졌다느니, 이게 묻은 게 그대로 있다느니, 특히 여자 손님들, 뭐, 불평, 그거를 다 감수하고 해야 하는 게, 그 세탁업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세탁소를 또 하나 더 샀대. 6개짜리. 그러니까 박사님이 오늘 오후에 세탁소에, 우리 새로 산 세탁소에 오셔서 축도를 해달라. 솔직히 저는 그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거는 박사님이 기도하면 복을 받는 대교야. 그거는 미신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그 사람들이 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목사님이나 누구를 모시고 가가지고 주께서 이 집을 번창하게, 사업을 번창, 이런 거는 저는 아니요. 저의 신앙이 사실 허락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욕심을 하나님이시여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건강이 뭐예요?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안 하겠다고도 하기가 어려워. 안 하겠다고 얼마나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제가 하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제 그 친한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장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장사가 잘 되도록.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십일조를 더 많이 내도록. 뭐, 이런 것을, 그거는 모든 우상 종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가 이제 가서, 하나님, 그분이 장로님이었어. 그리고 이 장로님이 지금 세탁소를 6개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유전자 꺼질 일이 그렇게 많고,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탁소에 손님을 너무 많이 오게 하시지 마시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건강을 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업, 장로님의 사업을 절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많은 교인들도 아멘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무도 그런 부탁 안 해. 박사님 모셔가서 축도 부탁하면 자꾸 돈못 벌게 한다. 그게 이제 욕심인지 신앙인지 구별을 못하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건 확실히 욕심이, 안 너무 욕심이 과해. 지금 있는 것만도 충분한데 뭐를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치유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겠는데, 참,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문 같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렇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볼 때, 누가 이런 걸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맨날 외우게 했을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래 이 사도신경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18개의 그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외우는 그런 문장을 종교적인 문장을 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경이다.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한 AD 서기 750년경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원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 교회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서기 33년, 34년 그래요. 이제 그때는 그때까지는 기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기독교의 모체가 되는 유대교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을 가진 교회야. 그렇죠. 구약을 가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구약이야. 그거를 믿는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가 유대인들 자기들처럼 착한 율법 잘 지키는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시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자가당착적으로 정말 이기적으로 그 민족적 이기심이야. 다른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뭐를 만지면 손을 씻어라.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손 씻어야 될 이유를 몰랐어. 왜 몰랐게? 병균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을 구태여 씻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 그 병균 뭐 이런 걸 다 아시니까 뭐를 만지거나 특히 죽은 동물의 뭐 시체나 이런 걸 만졌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셌단 말이에요. 왜? 이것들은 그 유대인 아닌 주위 이방인들은 손도 씻을 줄 몰라. 자기들만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만을 구원하시려 구원자가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살았는데 그 구원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도 뭐예요? 안 지켜, 그렇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수가 네 눈을 빼거든? 너도 눈 빼라.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도 뺨을 치라가 아니고 뭐예요? 네 왼뺨도 돌려달라. 원수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너도 상처 주라. 라는 그런 불완전한 율법. 그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가 되는데?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너희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이 완전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아니야. 율법은 끝까지 율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보면, 7절에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에 불과했어.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재판을 할 거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그랬어. 아시겠죠? 빌라도가 어떻게 했게? 빌라도는 예수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사형받을 일을 했을 리가 없는 거야. 그 너희들이 왜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그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은 부르고, 이거 못 쓰겠다 이거야. 민중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놈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뭔가 뭐예요? 아주 정말 거기서 뭐를 느껴요? 그 거룩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생각이 없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을 이제 이게 그날 명절날이었어요. 그 명절날 사형수를 한 명씩 석방을 하는데 빌라도는 뭐예요?
난 이 사람 석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라 그래? 다른 사형수를 석방해라. 이 예수는 죽여라. 그래서 아주 흉악한 바나바라는 사형수가 석방됐어요. 유대인들이 우겨가지고 그거를 무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이거는 성경의 영적인 차원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경임에 분명해. 완전히 나와요. 그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 부인이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아, 이게 다음 날 있을 일이 너무 중요한 일 같아. 그래서 여보, 오늘 그 재판 할 때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런데 총독으로서의 가만 보니까 아 이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난리가 나면 이제 자기 입장이 곤란해져 안 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났다. 이래서 하면 자기가 또 로마 정부로부터 뭐예요? 목이 잘릴까 봐.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고 즉시 하는 일이 뭐예요? 물떠라 그래요. 그래서 물떠면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낸 거지, 내 마음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로 나는 손 씻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뭐 예수님을 뭐 고통을 줬다. 그, 이거를, 뭣도 모르고 외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뭐요? 모른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좀 알아야 이 사도신경을,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일.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서기 750년경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서기 34년, 벌써 한 720년의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온 세상에 터키, 뭐 그리스, 로마 막 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와, 맞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를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각 곳에 뭐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통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해. 그래서 로마 제국은 무슨 방법을 썼냐면 제가 어쩌니에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퍼뜨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 이 예수교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황제보다 훨씬 나 사람들 생각.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신흥 종교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타격을 막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숨었다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숨었게? 로마 지하 무덤. 로마는 그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땅 속에. 그게 토양이 아주 특별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갖다 놓고, 저도 실제 거기 직접 가봤습니다. 깜깜해요. 뭐 빛이 들어올 데가 없어. 그 횃불을, 그 당시는 횃불밖에 없죠. 횃불 들고 들어가야 돼. 요즘도 거기에 뭐, 이제 갔다가, 일본 젊은이들 두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버렸대. 그래서 들어가서 아차하면 길 잃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살았어. 저는 거기 가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데 들어와서 살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 참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이 뭐예요? 얼마나 예수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인을 아무리 죽여도, 근데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하여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거기는 그 검투사들의 싸움도 했지만은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을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기독교 너희들이 기독교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이제, 나무에 묶어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막 이렇게 죽이면서, 너희들 기독교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밑에 감옥에, 그 원형 경기장 지하에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끌고 나와서 줄 서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에 뭐예요? 환히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고 나왔겠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하여 죽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좋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두렵지 않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 죽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형을 시키는데 그 얼굴이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 원형 경기장 갔다 와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시민들도 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술하고 고기하고 가져와가지고 먹으면서, 저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서 잘 타 죽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그 중에서는 뭐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죽는데도 두렵지 않게 찬송을 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저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들, 정신이 바로 박힌 로마 시민들은 그 하나님이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일부러 찾아가서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를 각오한 행동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야. 만약 그 사람이 너는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고발을 한 밀고 하면 체포돼서 간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를 하는 것도 뭐를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차원이 뭐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타락한 기독교예요. 세속화된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로마의 그 귀족들, 뭐 심지어는 원로원 이런 사람들 자꾸 하나둘 기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부자들은 그 귀족들은 부자니까 노예를 많이 샀잖아요. 그 노예를 다 일을 시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 계급에서 노예가 제일 많았어. 아시겠죠? 왜 노예들은 전쟁을 치다가 이제 정복을 당한 민족 중에 이제 쓸만한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 다 잡아오잖아. 그래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 상태에서 이거는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머리를 막 벽에다 막 부딪혀서 죽고 싶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아주 문제가 노예들 사회에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막 또 미쳐버리고, 막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막, 그런 노예들이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달라져 버린 거야. 편안해지고,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뭐를 받았어? 복을 받았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거든. 이제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되기를 기도한 거야.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너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성질을 가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온순해졌냐? 그러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하는 것도 뭘 각오하고 해야 돼?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노예, 그 포악한 노예 인간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나도 그것이 믿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그 믿음은 죽어. 잡히면 죽는다. 그래도 그것을 각오한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여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죽일수록 자꾸 로마 시민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비밀리에 퍼져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암암리에 뭐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라는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헬레나라는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큰일 났어. 어머니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죽인 황제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아무리 봐도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졌어. 그렇게. 이야. 그래서 이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이제 다 알려지면 황제의 정치적 입지는 뭐예요? 아주 힘들어진단 말이야. 어머니를 죽이시오! 뭐, 반대파든지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죽이면 또 뭐예요? 어떻게 어머니까지 죽일 수 있냐? 이제 이게 정치 아닙니까? 요즘 보면 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막 그 강력한 군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게 로마에 정말 명줄이 걸린 그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럴 경우에는 황제도 전쟁터에 같이 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만큼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야. 그래서 황제는 전쟁터에서 뒤로 조금 물러서서 이제 천막을 치고 전쟁을 황제가 지휘한다. 이제 이런 형식. 그 콘스탄틴 황제 그랬어. 근데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 거야. 그때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 다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버려. 왜 전쟁에 지면 큰일 나는 거야. 로마 시민들이 뭐예요? 와!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뭐라 그래? 그때 이제 로마의 국교는 태양신종교였어. 태양을 신으로. 그래서 그 신 이름이 미트라라는 신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각 민족마다 그 이름이 다 달라요. 에집트에서는 라라고 했죠. 라. 그래서 이제 이제 태양신 종교 쪽에서는 기독교가 자꾸 암암리에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불안하다. 그런데 태양신 교인들이 다 그 기득권자들이에요. 이게 국론이 이제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황제 입지가 너무너무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에 이기고 탁 돌아와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응? 내가 기도를 했다. 전쟁이 지면 큰일이니까. 그때 하늘이 확 내시면서 십자가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금부터 로마의 국교는 태양신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기독교로 한다라고 선포해 버린 거야. 이거는 세상이 뒤집힌 일이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 믿으면 그때는 모든 종교 정치가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게 완전히 정교
분리란 게 없었어. 이건 하나 일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 나라의 종교야. 국교야, 국교.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아무한테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니까. 기독교는 국교가 될 수 없는 종교요. 기독교는 온 세상 사람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이 마음으로, 영어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어느 정부가, 나라 정부가, 너희들은 지금부터 기독교인이 돼. 안 되면 잘라. 그게 국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독일 가면 그걸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푸시를 하진 않지만 뭐 독일의 국교는 무슨 교, 뭐 스웨덴의 국교는 뭐 영국의 국교는 뭐 이게 다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이제 그걸 강제로 이제 하진 않지만 옛날엔 다 그게 강제였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 강제적인 종교가 돼버린 거야. 기독교는 무슨 뭘 믿는 건데? 무조건적 사랑, 강제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가 완전히 강제적인 종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태양신 종교, 이 신은 다, 이게 뭐예요? 조건적 신을 믿던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이 되려고, 어떻게, 다 로마의 법에 의하여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를 믿는지도, 뭐예요? 모르면서 이제 기독교한데 거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신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 여러분 보면 그 당시는 그 여신을 많이 믿었고 그래서 태양신은 신인데 그 반드시 신의 어머니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태양신을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신이면 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렇게 돼가지고 태양신 형태의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로마식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로마식 가르침의 교리, 그게 시작이 돼버렸어. 그래서 로마식 가르침을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그 로마식. 그 기독교가 그때까지는 막 숨어서 아 이게 들키면 큰일 난다 하던 기독교가 막 확 다 개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막 어중이도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뭐예요? 이 국교로 들어와야지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를 믿는지 18개 조항을 뭐예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는다라고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학교 가면 뭐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키는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이런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국교가 됐으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라. 그렇죠. 그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이것도, 동정녀라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오직 예수만 잉태하고 낳았다.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남자를 모른다. 마리아에게는 예수 이외에는 자식이 없다. 성경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죠. 요셉하고 결혼 생활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신격화. 지금 현재 천주교는 많이 달라졌고,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 동정녀라고 할 때는 사실, 다른 아들은 없고 예수만이 마리아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할 때는 뭐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읽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자기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으로 되려 하니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그렇죠 어떤 그거를 그냥 요약해서 그들을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자꾸 줄줄줄줄 외워야 됐어. 근데 외우는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참, 이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 복음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장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만으로도 이미 금 갔어요. 가만 없어. 근데 거기다가 장녀라고? 그럼 이거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것은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창녀일지라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 그 사마리아 창녀를 만나라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창녀가 물 기르러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창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창녀는 여자들이 아침에 다 물을 기르러 오는데 왜 대낮에 뜨거워서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는 왜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기르러 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나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여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뭐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면서
그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 장녀는, 나는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야. 나는 구원받을, 나는 구원 갈 자격이 없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 밖에,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년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고맙다. 그러면서 이 장녀는 뭐 하고 있었게? 하나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이 장녀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를 어떻게 그걸 바랐고 그것을 구했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어. 이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면 다 뭐 세탁소를 하나 더 내게 해주시고 다 이런 거 조건적으로만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어떤 장녀가 있는데 걔가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장녀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도 뭐 때문에 했을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너도 구원받겠지. 그러네,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리, 사케오를 찾아간 것도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사케오가, 왜? 그때는 세리들도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자, 시간이 너무 갔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내가 목이 마르니 뭐예요? 물을 달라. 거기서부터 사마리아 여자는 쇼크를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양을 보니 뭐예요? 생김새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면 안 돼.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했는데 개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말을 건다는 것은 자기를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았는데 근데 유대인 남자가 물 한 잔 줬으면 좋겠다.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그 사마리아인 여인은, 장녀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를 뭐예요? 사람 취급하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를 사람 취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다르다. 그럴 때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 사마리아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봐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봐야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세상 종교가 그런 식이요. 우리 교단에 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어느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 저도 안식일 교회를 댕겨요.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 그게 진짜로 믿었거든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지? 근데 그 십계명이 약속인 줄을 십자가를 약속하는 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안식교를 간 거예요. 그게 약속이 아니고 명령이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명령이라면 지켜야지. 지키는 게 옳지. 그래서 제가 안식교인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하나님 지키라는 거 지켜야지. 왜 마음대로 십계명을 바꾸고 뭐. 토요일이 맞긴 맞는데,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왜 지키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나는 당당하게 안식일교회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게, 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약속인 줄을, 뭐요? 십자가의 약속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 십자가의 약속이죠. 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고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알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네가 어디서 살든 그런 거는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는 내가 왔잖아. 지금부터는 그런 거 따지면서 천국 가느니 안 가느니를 결정하는 시대는 뭐예요? 지나갔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 안 돼버려? 돼버리면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예배야. 직접 우리 마음에서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진리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게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날, 일요일날,
박사님, 강의를 조금 짧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이니까 뭐예요? 교회로 가서 예배를. 참, 그러면 좀, 응? 좀 답답해요. 하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표하는 것이 예배지.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꼭 교회 당에 그날 가서, 준비해간 돈 내고, 그것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다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너무 단순하게 뭐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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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그거를 아주 쉽고 단순한 문장으로 이렇게 군중들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짤막짤막하게 문장을 만든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거룩한 것인 줄 알고, 이거를 자꾸 외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구 박사를 모셔와서 축도를 하게 하면 세탁소에 손님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이 아닌 무슨 차원? 육적인 차원의 하나님 예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드린 성령으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우물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날 그 사마리아의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 앉아서 마침내 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순서, 예배의 과정, 형식 그것을 불문하고 정말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함께 대화를 하는 성령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예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앞으로는 그러한 성령과 진리로 하는 기도,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산상수훈에서 배운 것처럼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서 아름다운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peacemaker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자연히 켜질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들은 자연히 치유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peacemaker로 향한 우리의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